튀어요. 간식 먹을 때도 그렇고. 백두가 제일 좋아하는 오빠는 나무죠. 약간 진짜 팀 우누이 같이. 워낙 듬직하게 또 잘 해주니까 녹두도 제일 빠르고 좋아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오빠는 넷이지만 녹두가 가장 애정하는 오빠는 첫째 나무 오빠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다른 오빠들은 장난감을 갖고 놀 때도 동생한테 양보하기는커녕 노는데 방해되니 알짱거리지 말라며 으르륵장 놓기 일순이 장난감엔 눈길조차 못 주고 그럴 때마다 기사처럼 짠하고 녹두 앞에 나타나주는 건 다름 아닌 나무 오빠라는 사실. 5남매 중 서열 1위이자 이 카페의 실세인 나무한테 대적할 녀석은 아무도 없으니 팽팽한 신경전 끝에 장난감을 써내지는 건 나무다. 나무. 1위 맞네요. 어이구, 그 모습을 지켜보던 녹두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서둘러 나무 오빠한테 향하고 그런 녹두를 보자 장난감을 내려놓는 나무. 야, 이거 장난감 양보한 거야? 어? 아, 귀여워 죽겠어 그냥. 남동생들한테는 엄한 형이지만 녹두한테만큼은 아낌없이 주는 이름처럼 나무 같은 오빠라고. 근데 둘 사이가 그럴 만한 사연이 있다면서요? 진짜 좋은 오빠네요. 애기 때 친구 리트리버 한 마리가 더 있었어요. 근데 친구 죽고 나서 되게 우울증이 좀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잠자는 게 일상이었는데 녹두가 오고 나서부터 더 많이 활발해지고. 사실 나무한테는 어렸을 때부터 모든 걸 함께했던 단짝 마루가 있었다. 그런 마루가 병으로 세상을 떠난 뒤 나무는 한동안 우울하게 지냈다는데 그러다 그 무렵 애교 만점의 새끼 강아지 녹두가 새 식구로 들어왔고 그런 녹두를 보살피며 차츰 활기를 찾기 시작했다는 나무. 녹두를 보면서 마루가 생각났나 봐요. 그런 나무 오빠의 사랑을 등에 업고 빅패밀리의 가족으로 당당히 입성한 녹두는 그날 이후 나무 오빠 바라기로 껌딱지로 곁을 따르는 건 물론 오빠 등을 침대 삼아 또 발판 삼아 잠을 청할 만큼 애정을 과시하고 있다고. 녹두한테 대한 그 애정이 좀 유별나긴 하더라고요. 나무가 녹두 새끼 때 녹두를 거의 돌봐주고 아빠처럼 엄마처럼 이렇게 많이 챙겨주기는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둘 사이에 그런 끈이 생긴 건지 녹두한테는 나무 오빠가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울타리인 걸까. 더 푹신하고 더 널찍한 오빠들의 등짝이 도처에 널려있지만 오직 나무 오빠의 등 위에서만 편안히 잠을 청한다는 녹두. 역시나 녀석이 향한 곳은 나무 오빠 곁이다. 오빠 자, 자, 오빠. 달콤한 귓속말과 함께 나무 오빠의 등 위로 올라가더니 어머, 편안하게 자리를 잡고 눕는데